옥수수 알갱이 다 까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그걸 가지고 옥수수 크림스프 콘크림스프를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집에 우유가 없어서 토유, 전분, 설탕, 옥수수 시작해 보겠습니다. Let's start. 냄비에 옥수수를 부어주세요. 수염이 들어갔네. 수염 빼고. 이 정도면 되겠지? 너무 많으면 또 빡빡할 테니까. 그다음에 우유를 생크림이랑 같이 부어주시는데 저는 집에 우유랑 생크림 둘다 없으므로 두유로. 500ml 정도 부은 것 같아요. 또 수염이 들어갔네. 수염을 뺐고요. 이제 갈아줍시다. 뭘로 가냐? 이것으로 블렌더로 갈아볼게요. 거품이 엄청 많아진다. 자, 이제 여기다가 설탕이랑 전분을 넣고 끓입니다. 이제 가스불을 켜고 조금 넣어줘요.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? 우리 집 사람들이 설탕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안 좋아하지만 넣어줘요. 간단 요리라는데 내가 하면 다 20분은 넘는 것 같아. 나도 점점 요리 실력이 늘겠지. 근데 아까 이거 블렌더 간 거 맛을 한번 봤는데 맛있어. 두유 자체가 맛있으니까 뭐. 두유랑 옥수수 넣었으니 얼마나 고소하고 달겠어. 끓을 때까지 끓여봅시다.
아 뭐야 시장들 아니네 자 이제 끓고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줄어들었죠 전분을 넣을 거예요. 오, 약간 뽀글뽀글 그런 게 보이네. 좋을까? 오. 필요 없겠는데 맛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까? 아니 안 넣어야 될 것 같아. 잘 사용하는 게 있는데 보는 거를 예, 요런 제일 잘 섞이고 바닥도 긁어줄 수 있어 완전 맛있겠다 오 걸쭉 완전 걸쭉이야 아 이 옥수수가 확실히 찰기가 있네 집에서 키운 옥수수니까 이렇게 차이가 더한 거겠죠? 수염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? 수염 있는 것도 건져내고 죽이야 전분 너무 큰일 났거든요. 또 끄고 맛을 한번 봅시다. 향이 진짜 그 옥수수 그 냄새. 두유가 들어가가지고 좀 고소한 냄새 나는 거죠. 맛을 한번 볼게요.
달고 고소하고. 소금을 안 넣구나. 소금을 좀 넣으면 되겠다. 달달한 맛이 있어서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소금을 넣으면 되겠어. 이야, 완전 멋지네. 그릇에 담아볼게요. 진짜 예쁘다. 바질은 거들 뿐. 콘스프 완성. 맛있게 먹어요.